자, 오늘은 어떤 분이 의뢰를 해주셨습니까? 오늘 의뢰인 분은요, 여기 계신 한 분 코디분과 아주 각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분인데요. 어떤 사연일지 보시죠. 안녕하세요. 예비신랑 장민호. 예비신부 화사입니다. 오! 이분이 결혼하시는 거예요? 난솔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된 운명적인 커플인데요. 국이 광수, 국이 영숙입니다. 실제로 와. 아, 이제 기사도 많이 났었죠. 네. 야, 우리 혜나 씨 뿌듯하겠다. 너무 행복해요, 이런 거 보면. 알콩달콩 만나다가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됐어요.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뭐 웨딩드레스는 뭘 입을지 아니면 부케는 무슨 꽃으로 할지 그런 걸 정하는 게 결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 마련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니까 퇴근을 하면 부동산이 문을 다 닫아 있어요. 그래, 각자 일하다 보면은 집을 못 보지. 구해동도 이제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이거 신청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?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. 헤나 코디님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의 충매부터 신혼집까지 올인원 패키지로 지금 책임을 지는 겁니다. 아, 두 분 제가 너무 잘 아는 국위에 굉장히 핫 이슈된 커플 중에 하나였거든요. 제가 무조건 여기 나와야겠다. 그래서 책임을 오늘 지러 나왔습니다.